네, 최근의 정치권 이슈를 심층적으로 꿰뚫어 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하지만 여기선 항상 네, 영원한 실장. 어서 오세요. 왔습니다. 오셨어요.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요즘엔 임경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먼저 여쭤볼 건데요. 그럼 뭐 어디 보고 계세요? 어대헌인데. 네. 김기현 되는데 뭐 그걸 물어봐요. 어차피 된다. 어차피. 아.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제가 전에 이제 어떤 그 국민의힘 네. 당직자분하고 대기실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제 문중선거이기 때문에 장남이 이긴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역대 네. 이 우리나라 정당사 헌정사에 네. 보면은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를 저렇게 대통령 네 분이 간섭해가지고 네.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저게 콩가루 집안이지. 아이고. 지금 보십시오. 같은 당 내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 탈당, 신당 창당, 탄핵, 아이고. 정신상태. 네네네. 이제 안락사까지 시킨다. 아이고. 이게 전당대회예요. 지명대회지. 지명대회다. 김기현 네. 당선 확정대회지. 그러나 이준석 천안함의 돌풍은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 무시하지 못한다. 김기현 후보가 당연히 되더라도 무시할 수는 없다. 아니, 아니 그런데 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만약에 결선 투표를 올라가면 네. 저는 김기현 천안함 또 김기현 안철수 네. 안철수 천안함에 올라간다면은 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서 윤핵관들이 총기 난사를 해서 되면은 공천 확산하겠죠. 아이고. 그러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은 분당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야. 또 만약에 천안함 또는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은 머지않아 네. 비대위원장 체제로 와서 아이고. 다시 한번 진통을 겪을 것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유, 총선 목전에 비대위로 또 가면 가죠. 전당대회를 지금 조기에 또 했는데 가죠. 그 되게 혼란하게 지금 혼란하다 보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계 지금 당대표 후보는 천하람이지만 최고위원 뭐 청년 최고위원에서 4인방이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천하 용인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네.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 이준석 대결했는데 컷오프 네. 예비 경선에서는 이준석의 완승이죠. 완승이다. 네. 네. 근데 이제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그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 이준석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그러려면 형식 면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천하람 후보를 비롯해서 이제 이준석계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발판이 좀 만들어지면 좋은데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은 맨 마지막에 가서야 당심 100%로 이제 투표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에 소위 이준석 전당대회 당시에는 각 전국 각지를 돌면서 계속 이제 이 표가 공개되는 방식으로 돼서 시간이 갈수록 아 이준석 바람이 거세구나라는 거를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좀 체감하면서 시간이 흘러갔는데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 어떤 전당대회 장치 자체가 신인들한테 좀 불리한 방식인 것 같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킨 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의 환경 속에서도 이미 컷오프에서 이준석 완승은 사실상 천안함 이준석 돌풍이 분 겁니다. 아, 이미. 그렇죠. 그 돌풍이 불어서 과연 천안함이 대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회색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대헌이다. 김기현이 된다라고 하지만은 이미 돌풍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당내 리더십은 저수지에 지구멍이 뚫린 거예요. 아.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네. 큰 상처를 입었다. 아, 그렇죠. 당대표가 지금 뭐 되느냐, 현재 천하람 돌풍 아니에요. 네. 누가 천하람 변호사가 대구 분이 순천에 와서 위원장을 하고 출마를 했고 네. 또 방송 출연을 활발히 해서 알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상 무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컷오프에 저렇게 당당하게 올라가고 저 모습 보세요. 저는 지금 내가 점심을 네네.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젊은 네네. 세대 그리고 국민의힘 젊은 세대들하고 같이 여야분들이 이렇게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경쟁은 하더라도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네. 굉장히 좋은 모임에서 제가 지금 점심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 천하람 대표 후보도 거기 오기로 했는데 오늘 전당대회 때문에 못 온다 이거죠. 다음 기회를 만나자. 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다음 기회는 소주를 마시자. 천하람 낙선 축하 대회를 하자. 그렇지만은 네.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왜 우리 민주당은 이준석이 천하람이 없느냐. 아. 너희들이 좀 분발해라 네네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아, 또 민주당의 그 네. 자체가 굉장한 국민의힘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고 역동성이고 그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저수지 구멍 뚫렸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마침 오늘 또 이제 점심에 그렇게 토론 자리 하면서 식사하셨으니까 뭐 실장님 하면 워낙 토론의 달인이시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TV 토론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네 명의 당대표 후보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자, 이건 TV 토론이 좀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변수가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예, 오늘 재밌는 것은 네. 천하람 후보가 난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아. 이걸 물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이 이제 흥미를 끄는 거가 되지만 네. 저는 이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줄을 잘 쓰는 DNA가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아.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야당 탄압에 뭉쳐서 투쟁하는 DNA가 발전돼 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9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권리당원들이 생각할 때 대통령의 리더십이 금이 가면 안 된다라고 네. 하니까 김기현한테 뭉쳐는 줄 거예요. 그렇지만 새 후보가 공격할 거 아니에요. 네. 황교안은 천하람 공격할 거지만은 안철수도 공격하고 네네. 김기현 싸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다 그렇게 봐요. 예. 흥미는 재밌지. 네네. 임팩트는 없다. 대세를 꺾긴 어렵지만. 그렇죠. 흥미는 끈다. 자, 그럼 이것도 하나 줘볼게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어찌 보면은 시작 직전부터 나경원 전 의원이 거의 뭐 대세 후보로 나올 것 같다가 좌초했잖아요. 근데 조금 묘하게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근데 이제 사실상 지지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했고. 그다음에 조경태 후보가 지금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밀고.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이렇게 세력을 좀 뭉쳐가고 있는데 혹시 뭐 진성보수 얘기하는 후보 중에 황교안 후보도 단일화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네. 그리고 하거나 말거나 조경태 단일화나 네. 소위 김조. 네. 김한, 네. 김나첨. 소위 민심을 가지고 있던 유승민은 총기 난사로 희생이 됐고 예, 예. 당심을 가지고 있던 나경원한테는 상당한 기대가 있었죠. 네. 그런데 역시 나경원의 길을 가더라고요. 네. 그게 나경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유승민. 이준석처럼 대통령의 저런 리더십에 부당한 간섭에 저항을 했으면은 대통령 후보로도 서울시장 후보로도 미래가 있었죠. 네네. 그렇지만은 나경원은 굉장히 어려워졌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총선 공천을 보장받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뭐 다음 총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라 이런 건 약속 다 필요 없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연대는 새 과시지. 나경원 한 표는 가고 조경태 한 표는 가겠죠. 네. 다 따라가지는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 계속 뭐 그런 걸 해서 새 과시를 하지만은 네. 어대헌 네. 김기현이 된다. 네. 새 과시와는 별개로 이제 어차피 어대헌. 그렇죠. 네.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수지에 이제 구멍이 뚫렸다.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 그 구멍 뚫리면 커지는 네, 거예요. 커진다. 이제 내년 4월 총선 보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네네. 이 군인보다 더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핵관들과 함께 자기가 지명을 해서 그 당대표가 공천을 완전히 특히 검찰 출신들을 많이 데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부 요직에 있는 장관급에 있는 분도 기자들이 물으니까 우리는 역시 국회의원이 돼 있어야 다음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의 신상은 보장된다. 네. 정치를 이제 국회의원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 나경원이나 안철수나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면은 윤철석, 윤석열 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 칼질을 해서 자기 이 사람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 이거죠. 그러면 나는 이준석, 나경원은 이제 나갔고 네. 유승민 등이 합쳐가지고 창당을 한다. 그러면 그 당이 오히려 보수 신당이 보수 일당이 되고 네. 윤석열 당은 쪼그라들 것이다. 네네. 이렇게 봐요. 야, 지금 뭐 내년 그렇기 총선까지.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협치를 해서 경제를, 외교를, 국방을, 대북 문제를 잘 해나가면은 국민 지지가 대통령을 살려주지 공천을 자기 사람 해가지고 자기당 네. 만든다고 해서 절대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이 당무에서 완전히 손떼고 당신들 윤핵관들한테도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네. 그런 태도 변화가 없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네. 봐요. 이건 박 실장님의 조언인데요. 지금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 말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고 조언을 들었는데 지금 오늘 또 새로 나온 소식은 네. 이른바 명예 당대표론.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명예대표를 맡는 방안이 나왔는데. 아니, 총재를 맡지 왜 명예대표를 맡아? 기왕이네. 총재. 삼김 시대로 가야지.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야지. 과거에. 예. 지금 사실상 윤석열 정권은 MBC 시즌 2 아니에요. 네. 그리 돌아갔는데 아주 확실하게 돌아가서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든지.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느냐? 역사는 네. 전진해야지 후퇴하면 네. 안 돼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더 놀란 건 뭐냐면요. 이 명예직 뭐 이런 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이름만 명예인 뭐 교수나 기관장도 많고 또 명예를 달았지만 뭐 실제 막 리더십을 발휘하는 명예회장도 있고 이건 뭐 쓰기 나름인데 저는 당정융합이라는 말에 좀 놀랐어요.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정당 정치는 의회 민주주의인데 정부에 대해서 여당이라 하더라도 건강한 견제를 하면서 수직화되면 안 되고 수평적이어야 한다. 그렇죠. 당정 분리 얘기를 오래 해왔는데 당정 융합은 뭘까? 아니, 요즘 뭐 뭔가요? 융합 시대니까. 예. 그 융복합 시대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네. 융합 시대 그런 용어를 갖다 붙였는지 모르지만은 정치인은 대통령이 수직관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민주적인 국민의힘이냐 하면은 윤한연대를 썼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를 얼마나 매도해버려요. 네. 대통령은 국가 원수니까 국민들이 높이 보는 거지. 아, 똑같아요. 같은 급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네. 명예자리를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면 네. 그것은 검찰총장이 검사 동일체 원칙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지배가 되지만은 네.
정치는 지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왜 당정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야 되냐 하면은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민심을 듣잖아요. 네, 네. 그 민심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때로는 협력도 하지만은 제동도 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동일체원 측 검찰총장 같이 하려면은 대통령 실패합니다. 그럼 안 돼요. 아 그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제일 쉽게 됐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한강을 건넌 사람들은 목숨이라도 내놨어. 쉽게 되니까 되게 정치권에 보면 국회의원도요. 쉽게 된 사람이 쉽게 망해요. 어. 그러면 안 돼요.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네. 대통령 선거는 치열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저는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협력 많이 해요. 네. 그렇지만 또 제가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도 협력이에요. 네. 이걸 적으로 삼으면 안 되죠.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오늘 나온 그 명예대표라는 네네. 용어가 꽂혔던 게 사실은 어제 장제원 의원이 뭐 친윤계 핵심이라고 불리는데 장제원 의원이 당하고 이제 대통령실의 융합이 중요하다 뭐 같이 가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프랑스 사례를 거론을 하면서 프랑스는 대통령이 집권당의 명예당수를 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지금 친윤계 쪽에서는 대통령을 명예 당수로 끌어올리는 거를 이전부터 상당히 일종의 이제 설계를 해왔던 걸로 보이는데 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을 장악한 상태에서 사실상 뭐 심평 변호사가 탈당 시나리오도 거론을 했었고 신당 시나리오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까지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지금 혹시 대통령실이나 친윤계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되네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잖아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알잖아요. 네. 그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심평 변호사가 너무 빨리 터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론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탈당 안 한다. 우리 창당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사사건건 김건희 여사 재판 결과도 논평하는 대통령실에서 네. 대통령이 탈당 안 하고 신당 창당하지 않는다. 한마디 없잖아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세게 윤핵관이 하려면은 저는 권성동 대표를 해라 이거죠. 해라. 권성동 대표. 그렇죠. 그래서 나는 권성동 대표를 할 거다 했더니 김장년대로 해서 권성동이 안 됐단 말이에요. 불출마하고. 김장년대가 이제 딱 잡았는데 반응이 나쁘니까 장제원 의원이 나는 당직 하지 않는다. 네네. 이렇게 빠져줬잖아요. 그러면서 명예대표련 명예 뭐 당수 프랑스식 이게 나변에 있냐고요. 네.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을 못 믿으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못 믿으니까 윤석열 당을 창당해서 총선에 이겨가지고 국정을 또 국회를 지배하겠다. 이건 처음부터 출발 잘못한 거예요. 네. 제 말씀 지금이라도 듣고 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남북관계를 살리고 외교 뭐 국방 협치 해서 자기 지지도를 올리면은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말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더 높으니까 네.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지지도가 낮고 어려워지니까 당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죠.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네네. 아 검찰들이야. 잘못하면 인사조치 해버리니까 지방으로 가고 한직으로 쫓겨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4년 되면 누구도 신성 불가침이야. 그게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4월 대통령 총선 끝나면은 바로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요. 네. 그것을 내가 뭘로 증명하냐. 세계에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 막 취임했는데 5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도 계속 9개월간 하잖아요. 네. 어?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고 계속 1등을 하고 2등으로는 여러 사람이 거론되다가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하는데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네. 이게 이재명의 힘인 거예요. 이게 이재명의 힘이 되는 반면에 윤석열의 약점. 웨이크포인트 약점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것을 들여가보죠. 만회하기 위해서 이걸 잡아보려고 하는데 네. 그 억지가 안 된다니까. 대통령은 법적으로 평가를 받아요. 자, 당 예. 대표 잘한다고 해서 내년 총선 이겨요?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제 표현을 쓰실 때 이게 당에 개입한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내외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선거운동을 많이 했어요. 네. 공관으로. 여성원들 뭐. 여성의원 모임도 하고. 아니. 서문시장 대구 서문시장 가고. 그러면 거기 갔으면 네. 벽어동 심은 뜻을 우리가 다 알죠. 네. 벽어동 심은 뜻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 강력하게 이제 쌍특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한다는데. 네. 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범죄에 관여한 것처럼 판결문을 거짓 해석했다. 가짜 뉴스를 얘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제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 입장은 김건희 여사를 2년 넘게 탈탈 턴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나온 죄가 없지 않느냐. 그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뭐 주가 조작 가담이 전혀 뭐 이 저 수사나 재판에서 거론된 바 없다. 근데 지금 또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죠. 이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이 37번 등장한다. 그리고 1차, 2차 주가 조작에 계좌가 모두 등장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 씨밖에 없다. 지금 뭐 충돌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어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이었죠.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냐. 네. 이걸로 증명되고요. 네. 저도 법사위원을 12년 한 만주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아, 예. 네,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 판결문이 장문이었단 말이에요. 네. 몇백 페이지가 되는데 이제 분석을 하고 보니까 권오수 회장 판결문에 김건희 계좌 시세 조정용으로 활용을 했어요. 이게 적시됐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주가 조작한 날짜들이 공소시효 지난 1차 것은 지났고 2차, 3차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검찰에서 조사해야 된다. 이걸 조사해야지.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아, 이재명도 문재인 정부에서 몇 년간을 했지만은 네. 아무것도 못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재명은 또 탈탈 털고 있어요, 다시? 그럼 여기도 해야지.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자, 곽상도 아들 50억이 무죄? 네. 조국 장관 딸 조민 씨 600만 원 장학금이 유죄? 큰 도둑은 괜찮아? 대도 무죄? 이건 아니죠. 아니다. 이게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조사해라. 정의당이 2월 말까지 보자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은 특검하자. 당연히 해야죠. 왜 안 해요? 영부인이라고 안 하면 우리 억울해서 살아요? 자, 그럼 지금 정의당 입장은 유보인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민주당의 입장에 합류할 거다? 저는 우선 민주당의 개딸들이 네. 정의당의 그런 태도에서 엄청나게 린치를 가더라고. 지금 이제 갈등이 벌어져 있죠. 하나도 당선 안 시킨다. 자기들이 시켰나요? 이건 잘못이에요. 네. 내가 민주당 당원이지만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다 썼지만은 옛날 속담에 이물 마시고 다시는 안 먹겠다고 침 뱉고 간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먹는 거예요. 정의당도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네. 아무리 꽃길을 가서 도착하면 천당이다 했지만 가보면 지옥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진보정당은
진보 정당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야지. 예.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특검을 반대한다. 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동의안이 오면은 찬성한다.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먼저 민주당이 군소정당으로 취급하지 말고 공유하고 협력의 자세를 함께 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제가 안철수당 원내대표를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때는 의석이 안철수당이 많으니까 민주당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안 도와주면은. 그런데 늘 소수정당이라고 빼버려요. 양당끼리 얘기해가지고 하면은 안철수당에서 민주당 찍지 말자. 도와주지 말자. 그러면 제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당으로 간다고 해도 도착하고 보면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민주당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 편을 들어줘서 민주당이 계속 승리를 했어요. 그래도 안 가르쳐줘요. 그럼 몰라. 그래서 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나 여러 사람들한테 원내의석 한 석이 얼마나 중요하냐.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 한 석 한 석을 얼마나 중시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나 군소정당과 늘 공유를 하고 협력을 해라. 레카그나이즈 인정을 해줘라. 그래서 나는 그 방법으로 수석 부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의당 선을 방문하고 군소정당 대표들을 만나서 설명해 주고 협력해야 된다. 안 해가지고 지금 이꼴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당으로서는 제2의 민주당 이중대 소리 안 듣겠다. 그러지만 정의당도 절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진보정당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개딸들의 그러한 작태는 버리고 버리고 정의당도 큰 틀로 진보정당이 같이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거 민주당 얘기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게 그런데 한번 요건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이 오늘 청주시장 방문했어요. 헌법정신을 전통시장에 오면 가슴으로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오늘이 아니고 어제예요. 청주시장 방문이. 전통시장에서는 왜 헌법정신을 느끼는 걸까요? 헌법정신을 느끼지만 말고 당신이 실현해야죠. 어. 야당을 인정하는 것도 헌법정신이에요. 네네. 어? 무죄추정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도 헌법정신이에요. 왜 제1야당의 대표. 원내 의석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 당대표를 꼭 구속영장 청구해서 국회에서 부결시켜서 어? 국민들한테 그걸 보이려고 그래요? 아니 헌법 정신대로 기소해서 사법부의 재판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당신이 헌법 정신을 주장할 게 아니라 당신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보고 싶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언급을 하셔서 요거 하나 고지드릴게요.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1월 26일, 27일 조사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누구를 선호하나. 이 주관식 질문이었는데요. 이재명 24.6%, 한동훈 11.1% 순으로 나왔습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10%포인트 이상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와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요거 여쭤봐야 됩니다. 자, 지금 민주당 얘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뭐 오늘 내일 청구될 것이다. 검찰 발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자, 이게 그러면은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국회에서 찬성 반대 또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도 찬성할 사람들이 일부 있다. 조응천 의원 발언도 있습니다. 자, 어떨까요?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그건 당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 저는 정의당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 찬성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 한 사람도 없다. 이건 100% 부결되는 겁니다. 네. 그걸 빤히 알면서 검찰에서 정치 행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정신으로 불구속 기소해라 이거죠. 왜 자꾸 말썽을 만드냐 이거죠. 저는 검찰이 꼭 구속영장 동의서를 국회로 보내서 부결되면 국력 낭비 아니냐. 그냥 기소해라.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나 정의당
군소 정당들이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은 절대 찬성하지 못한다. 네. 또 같은 당 사람들이 못한다. 그건 당이에요. 무리당자예요.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목말라서 물 마시고 에이 다시는 이 물 안 맞는다고 침 뱉고 가지만은 다시 와서 마시게 된다. 마시게 된다. 네. 이게 같은 식구예요. 예.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부결된다. 그러면은 지금 뭐 당론으로 정해서 표단속을 할 필요도 없겠습니까? 그것은 뭐 원내대표가 알아서 하겠죠. 네네. 그렇지만은 뭐 당론으로 민주당이 솔직하게 덤벼야지. 네. 왜 우물우물하게 그렇게 쇼를 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네네. 뭐 정의당은 프리버팅 하라고. 네. 당론 없이 의원들 알아서 해라. 네. 그래도 정의당 의원들 6명이 찬성 못 한다니까요. 네. 자기가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잠깐 네. 그러면 당내에서는 지금 이제 종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따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찬성 표결하겠다는 사람도 꽤 있다. 뭐 네, 이런 네, 얘기하는데 네. 굳이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말은 그렇게 하죠. 아, 네, 네. 그렇지만은 행동으로는 어렵다. 네. 아, 안 된다. 그렇게 봐요. 내 정치 경험에 의하면.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아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